어느새 여름의 무더운 공기는 잦아들고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2019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17일 새가족 영접실에서 있었습니다. 귀한 크리스천 인재들의 배출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등산선교팀에서 31일 토요일 전남 영암 월출산으로 산행을 떠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선교부 연합기도회가 31일 토요일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부 퍼스펙티브스 오픈 강의를 9월 5일 목요일 3층 북카페에서 진행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통해 배우는 기초 선교 훈련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남성 성경 공부 맨 오브 갓 9기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와 더불어 조별 소그룹 토론과 발표로 진행될 텐데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MCLC와 함께하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 2기가 9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3주간의 창업 스쿨과 멘토링, 11월 최종 선발의 일정을 통해 실제적인 창업 멘토링과 1년간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사전 설명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한나학교 38기가 9월 26일부터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은 24개월부터 45개월 사이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만나 영성훈련부에서는 BTD 68기 지원자와 팀멤버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화선교부에서 함께 선교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농구, 둘레길, 등산, 볼링, 축구, 탁구, 테니스 등의 스포츠 선교와 기타 연주, 어쿠스틱 밴드, 헤세드 찬양 선교팀 등의 문화예술 선교 분야의 지원을 받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만나 어린이 축구 선교팀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6세에서 8세 사이의 꾸러기와 9세에서 13세 사이의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